안 아쉽게도 기자회견이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의원신분이 되기 전에 해명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덜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6월의 첫날 뉴스타파는 여기부터입니다. 이제는 의원 신분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 이후 사흘 만에 국회의원회관 530호에 처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추가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윤 의원은 몰려든 취재진의 접근을 이렇게 차단했습니다. 이건 한 번에 안 해주시나요? 예, 오늘 이 소식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가방 메고 스카프 들고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건 나비 배지를 오늘 달고 국회 첫 등원을 했거든요. 네. 뭐 제가 오랫동안 이제 국회를 취재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그 국회가 처음에 개원을 하면 첫날 보면 일반적으로 이 초선 당선자들 중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급들이 상당히 어떤 기자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또 취재가 몰리는 건데 참 20대 국회는 참 의외에 지금 초선 당선자 의원 중에서 윤미향 의원이 많은 기자들의 지금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되면 일단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출입증을 받아서 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은 일단 배지를 달게 되면 또 배지를 안 달더라도 그 이제 방어하시는 분들이 다 얼굴을 압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출입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 내가 진짜 국회의원 됐구나라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날 이제 국회에 출근을 하면서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시간 이상 저렇게 들어가서 일체 밖으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과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까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저렇게 예. 첫날부터 또 21대 국회 첫 번째 어떤 관심이 윤미향 의원이라는 관심 또 거기다가 본인이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 과연 21대 국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솔직히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장해철 평론가님 근데 언제까지 문 걸어잠그고 취재진의 접근 차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식사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게 되면 취재진을 마주칠 수 있으니 보좌진들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서 이 의원회관 안으로,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윤미향 의원에게 겨뤄지고 있는 의혹들이 해명이 되지 않으면 기자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 의원실 앞에서 아마 진을 치고 취재하려고 할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야 되는 게 기자들의 숙명이고 본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윤미향 의원이 언제까지 이렇게 묵묵부다 모르쇠로 의원실 문 닫고 일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힘들어 보이고요. 본인이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보통 이런 언론의 관심을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지금 피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예를 들어 밝혔는데 사실과 달랐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개인계좌 모금 2014년부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12-13년부터였던 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소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자회견이나 해명의 시간을 가져야만 정말 어렵게 등원해놓고도 문 걸어 잠그고 일도 못하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으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시려면 첫 번째 단추가 이 기자들의 질문, 나아가서 국민들의 질문과 의혹에 예. 확실하게 추가적인 대답을 하는 게 그 첫 단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윤미향 의원이 사무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위로 방문을 했습니다. 별 말씀 안 했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위로 말씀 전해드렸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윤미향 의원님은 앞으로 국민들과 여성 인권을 위해서 훌륭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도부와
얘기 나누시고. 네, 그, 그런 거. 뭐 의원 선배들까지 위로 방문을 의원회관에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저하고 화면 좀 보실게요. 몇몇 언론 취재 카메라에 이렇게 포착된 윤미향 의원의 모습인데 네. 저희가 뭐 어떤 표정만 갖고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여러 사진만 봐도 본인이 좀 기자회견 이후에는 좀 안심하는 듯한 분위기가 익혀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뭐 전화 받았을 때 표정은 뭐 그 전화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나쁜 전화 받으면 표정 찌그러지는 거고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좋은 전화 받으면 표정 웃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 표정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윤미향 당선인은 일단은 기자회견을 한번 했다. 예. 뭐 본인의 입장은 밝혔다. 사실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런 저 오해다. 뭐 이런 얘기만 본인의 입장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만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아닌지에 대한 근거자료는 밝히지 않았어요. 물론 뭐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판단은 예.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미향 당선인의 아마 운명이 갈리지 자 윤미향 죄송합니다. 윤미향 의원의 저 운명이 갈리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내가 현직 의원이라고 해서 무슨 정치적인 법적인 의원들을 쓸 수 있는 방패들을 검찰 수사에 들이대진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검찰 수사가 그리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아마 그리 오래지 않아서 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윤미향 의원의 운명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예.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건데 나는 법정 추정하겠어 라고 하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정치적 부담은 지겠지만 윤미향 의원의 어떤 운명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 앞서 그런 영상을 잠깐 보셨죠. 박범계 의원이 했던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는 건데 좀 좋게 해석하면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자 윤미향 당선인이 아니라고 했다. 본인이 결백하다고 했다. 우리는 윤미향 당선인 말을 믿어서 제명 같은 거 안 한 거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많은 횡령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검찰이 거액의 액수 횡령 혐의를 기소를 하게 되면 예. 그때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은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좀 바꿀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미향 당선인의 그 기자회견으로 부담은 덜었다라는 표현을 뭐 박범계 의원이 한 거라고 저는 아주 선의해서 해석을 하는데 반대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양면이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에서도요. 윤 의원을 좀 더 감싸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한때 함구령까지 내렸었던 이해찬 대표가 21대 국회 첫 최고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부분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것은 지난 잘못된 관행을 계속 답습하는 데서 오는 그런 우려들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현상이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상일 변호사님, 네. 박강원 의원은 그만 좀 관심 가지라고 취재진에 얘기를 했고 최근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발언을 이해찬 대표가 했거든요. 과도한 의혹, 언론 잘못이라는 겁니까? 글쎄요. 뭐 기자분들이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 시간에 뭐 그거 관심 갖고 질문하고 그러진 않겠죠. 다 그게 직업이고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해왔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건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겠죠. 그만 좀 관심을 가져달라. 뭐 언론 보도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건데 그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 같고요. 그 여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저는 좀 저희 당에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이후에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공정이라든가 시대정신과 좀 안 좋은 하나의 이슈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정신 차리고 뭔가를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도부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조금 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약간 우려의 시각이 전 있습니다. 장현철 변호사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남인순 의원이 이
지도부와 윤미향 의원의 가교 역할을 해서 별로 내부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사인이 나왔다. 이거 그럼 지도부도 확실히 이걸 인지하고는 있을 텐데요. 남인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시민사회 운동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미향 의원과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지도부와의 의견 조율 역할을 맡았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윤미향 의원의 해명 자료 같은 경우를 본인이 직접 최고위에 돌리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여주면서 당 지도부의 여론이 윤미향 어머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퇴와 참 판박이다.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적인 의혹이 정말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 내부에서 먼저 지키기 모드로 강하게 이 조국 전 장관을 지켰듯이 윤미향 의원을 지키는 것이고요. 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일단 아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밝히기 힘들다는 식으로 디테일은 피해가면서 원론적으로 내 말을 믿어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것. 이 메시지 역시도 조국 전 장관의 기자회견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검찰이 조사해서 만약에 기소하게 된다면 기소하더라도 1심, 2심, 3심 재판 받는 동안 웬만한 의정활동 기간은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예. 지금 벌써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 이미 얼마나 지나가 버렸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 뭔가 당내 주요한 인사 의혹이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엄호를 하면서 지켜나가는가. 그 패턴에 있어서 조국 사태와 이른바 이 윤미향 사태의 동질성에 주목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새 민주당 내 게시판도 그렇고요. 당 내에서도 분명히 엇갈린 시선이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내가 패를 다 까고 나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자기가 불리하게 이럴 때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본인은 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기자회견이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아까 네. 뭐 김태 변호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검찰 수사를 진행하다가 우리는 몰랐다. 이건 또 새로운 의혹이네. 거기서 뭐 윤미향 의원과 선을 민주당이 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의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문제가 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민주당이 만약에 의석이 지금 같지 않고 어쩌면서 뭐 야당과 비슷비슷했다면 이와 같은 것을 했을까라는 또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 예전에 보면 서영교 의원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에 민주당이 출당을 시켰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어떠면서 본인이 이제 좀 문제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고 하면서 다시 복당을 시켰어요. 이번에 또 공천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윤미향 지금 의원 같은 경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되고 있다라면 일단 제명시키고 출당시켰다가 그럼 의원직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다시 뭐 입당시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당이 어떠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엄호를 하는 모습 보이니까 결국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면서 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당내 조사라는 게요. 잘 아는 사람이 조사하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사는 어떠면서 보면 객관적인 제3자가 조사를 해야지만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남인순 최고나 서른 의원이나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당연히 의무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걸 믿고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검찰 수사가 다른 방향에 나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또 국민한테 사죄한다고 또 사과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서 한번 실수를 조국 사태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당이 어쩌면서 보면 우리 뭐 170석 가지고 했는데 또 조국 사태에서도 우리가 이겼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 정도의 생각을 간다고 한다면 저는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회 첫 등원한 윤미향 의원 얘기 해봤고요. 다음 주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